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에 나서고 온누리 상품권 활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교원과 학생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영상 삭제 차단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대응주간을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당직 병의원을 4천 곳 이상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 개혁안과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동해 석유와 가스전 개발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0분가량 모두 발언을 통해 개혁과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설명했는데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추진 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밝히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도 이어집니다. 정책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과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답할 거라며 주제와 상관없이 현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약 70분간 진행됐고 정치와 경제, 개혁과제 등에 대한 20개의 기자 질문에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모두 KTV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했는데요. 모두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에 나서고 온누리 상품권 활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기도 하고 날씨가 점점 풀려서 조금씩 많이들 찾아주시는 편이고요. 명절 앞두고 이제 수산물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나 올여름 폭염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상황. 오른 것 같고요. 저희 서민 입장에서는 좀 물가가 좀 안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야채값이나 그런 게 올라가지고 선뜻 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평소보다 1.6배 늘어난 겁니다.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배추와 물을 추석 3주 전부터 일평균 700톤 공급하고 사과와 배,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와 돼지고기도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13,000톤을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할 방침입니다. 수입 과일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700억 원을 투입, 강마트 자체 할인 등을 통해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 할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도 병행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입니다. 또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등 사용처도 늘릴 예정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 쓴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5% 이상 많을 시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높입니다. 또한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선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동행축제,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릴레이 세일 이벤트도 이어갑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4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추석보다 2,3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째 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학수 씨. 올해 초부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 걱정입니다. 매출이 항상 올랐던 연휴와 공휴일에 기대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4월부터 매출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이 불황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명절 자금으로 43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공급합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은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도 추석 전까지 확대합니다. 전기료 지원 대상자는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였는데 1억 400만 원 미만 업체까지 늘었습니다. 또 추석 전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도 추진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조 7천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합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추석 전까지 운영해 하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편 9월 동행축제를 활용해 추석 전후로 다양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를 정부가 돕기로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숙박비 할인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고속철도 요금 할인은 물론 각종 도로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합니다. 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추석 연휴를 계기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비 할인 쿠폰 50만 장을 배포합니다. 숙박비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을,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휴가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이번 추석 휴가 지원 대상자 5만 명을 추가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각종 도로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합니다. 다음 달 13일에서 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기성할 경우에는 요금의 30%에서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엔 요금의 5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국내 여객을 대상으로 국가운영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할인과 주차비 면제도 이뤄집니다. 관광지 입장료도 면제합니다. 국가유산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음 달 16일에서 18일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합니다.
정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추석에 혹시 네. 여행을 갈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따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생동 가는 거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 좀 지원해주면 여행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도 되면 항상 우리가 또 여행을 가니까 좋지요. 한편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나섭니다. 공공기관 당겨 집행과 불용 최소화, 발주, 용역계획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 7천 호 달성을 위해 3조 5천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합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부터 교사, 군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범죄자들을 김창규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인 또는 능욕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검색했더니 개별 대화방 수십 개가 나옵니다. 지인의 신상 정보나 일상 사진을 공유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대화방입니다.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학 등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대화방이 운영됐고 교사와 여군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전송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주는 봇도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자가 33만 명에 달합니다. 자기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일상인데 그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걸 생각만 해도 조금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X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역 학교 목록이 다수 공유됐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을 바탕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곳곳에 위치가 붉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등록된 학교가 500곳이 넘습니다. 언제 어떻게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사진을 내리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친구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고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점점 더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자 친구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신고는 모두 297건.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 더 빠른 속도로 범죄가 확산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입건한 피의자 가운데 73.6%인 131명이 10대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깁니다. 전문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자기기에 익숙한 10대에게 딥페이크 합성이 장난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꼬집습니다. 10대들의 새로운 놀이문화처럼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교육받는 시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윤리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너무 소홀하게 한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을 높여 큰 처벌이 따르는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상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위장 수사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가능한데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감대가 많이 좀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위장수사, 잠입수사를 좀 성인에 대해서도 좀 확대해서 플랫폼 자체가 힘들면 수사기법이라도 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급속하게 퍼짐에 따라서 정부가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긴급 전담반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영상 삭제와 차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면서 학생과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179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대처 요령 등의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됩니다. 상황반을 통해 매주 1회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과 교원의 피해 사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의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중으로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 삭제 차단 조치 등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방심위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전용 배너를 별도 설치했습니다. 경찰도 28일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통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천 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합니다. 경증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응급의료기관을 112곳 확대합니다. 권역별로는 중증 환자 전담 응급실을 한 곳 이상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TS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각 병원에서는 진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 인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입원과 환자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합니다. 전원 환자 수용률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강화될 거라며 보건노사 갈등도 원만히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PA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 인력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더 강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보건의료 노사 갈등도 원만히 해결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 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잘 돼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보건의료노조 주축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노사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부 의대 증원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지난 4월 말 각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이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유예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클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통계청이 2023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작년 출생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봐도 19,200명, 약 7.7% 줄었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아는 전년보다 6,600명 줄었고 둘째 아는 9,600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법적 비혼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해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법적 혼인 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에 출생아는 1,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등의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산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작년보다 0.1세 높아졌고 출생아 부의 평균 연령도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도별 출생 통계도 궁금한데요. 최 기자, 이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하고 세종이 높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0.55명, 0.66명으로 낮았습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의 수준인 대체 출산율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편 시군구별 합계 출산율 최하위는 부산 중구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는 지난 2016년부터 줄곧 추락했던 이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6,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데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분기 출생아 수도 증가로 전환된 겁니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3명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선 이 출생아 수가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건데요. 정부가 추세 반전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 정부는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에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인데요.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휴직도 도입합니다. 실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한 사례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애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애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정서적으로 많은 공감을 시간을 갖춰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거지원과 돌봄 관련 예산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넓히는데 올해보다 456억 원을 더 투입하며 13억 원을 투입해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해 출생 통계 그리고 저출생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임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 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다 보니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법인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 공급과 금융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자율형과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 공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 지원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복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또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지원합니다. 복합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적용하여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이나 인근 공영주차장과 연계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노후청사를 활용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기능과 입지에 따라 영유아 양육가구와 문화예술인, 취업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방사포의 시험사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 차원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을지자유의 방패와 쌍용훈련 현장을 찾아서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과 함께 포탄이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에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방사포의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이 갱신됐다면서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정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로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사포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북한이 UFS 연습 기간에 신형 방사포를 공개한 건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부산 작전기지 내 연합 해양 작전 본부를 찾아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양 총장은 쌍용 훈련 참가를 위해 방한한 미 강습 상륙함 복서함에도 올라 쌍용 훈련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양 총장은 이 자리에서 동맹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실전적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대를 선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경북대와 동아대 등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대 대학에는 앞으로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건양대와 경북대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통합과 연합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학교를 고려하면 모두 17개교입니다. 평가 시에는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 과제에 부합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정된 학교별 사례를 보면 대구 보건대와 광주 보건대, 대전 보건대는 공동 사단법인을 설립해 보건의료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3개 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전문대 최초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지역과 연계해 한의학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국립창원대와 경남 도립 거창대, 경남 도립 남해대, 한국 승강기대는 최근 산업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R&D 인력 특성화 대학을 연합으로 꾸리게 됩니다. 이들 대학은 5개 단과대와 32개 학과로 구성된 글로컬 첨단 과학기술 대학을 통해 첨단 방위공학 등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건양대는 K국방산업을, 경북대는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을 제시했고, 국립목표대는 해양특성화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아대와 동서대는 부산시 공동 통합산단을 육성하고, 원광대와 원광보훈대는 생명산업 특성화, 인재대와 한동대는 각각 김해시 캠퍼스화와 글로벌 대학 공동 교육 모델 개발을 앞세웠습니다. 10개의 글로컬 대학이 새롭게 지정되어 20개의 글로컬 대학이 혁신 선도 대학으로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선정에는 모두 109개 교가 65개의 혁신 계획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4월 예비 지정된 20개 교 가운데 계획 적절성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본지정됐습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9월 6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교육계의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이 다음 달에 첫 단추를 끼웁니다. 유치원의 교육기능과 어린이집의 보육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꾀하는 유보통합은 역대 많은 정부가 시도하다가 번번이 무산되곤 했는데,
드디어 전국 150여 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 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누구도 손을 못 대던 오랜 숙원이다 보니 통합을 위한 해결 과제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통합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앞으로 해마다 2조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벌어진 교사들의 처우를 맞추고 양성 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영국과 덴마크 등 앞서 통합을 이룬 나라들도 바로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산적한 난제들을 풀기 위해선 소통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은 물론 교사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시라도 잊어선 안 될 기본 전제가 있으니 바로 모든 논의의 최우선에 다름 아닌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통합을 가로막았던 모든 갈등은 실상 어른들, 즉 공급자의 문제였습니다. 교육의 직접 소비자인 아이들이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통합은 그 기본 동력을 잃고 마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유보 통합에 온 나라가 뜻을 모으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주인공은 아이들이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내륙은 열대야가 쉬어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4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에는 33도로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동풍과 강수의 영향으로 폭염이 쉬어가겠는데요. 내일 강릉의 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은 모레까지 2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경상권으로도 내일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면서 10에서 40, 산간은 최대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4도, 세종 2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24도, 낮엔 속초 26도, 울진 2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해 한낮엔 전주 33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엔 풍랑특보가, 남해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두 해상은 물결이 최고 5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대체로 구름만 지나다가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